오늘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오는 길에 마이클 만나고 오는 길에 마이크 만나가지고 같이 퇴근했거든요. Friday! TGI Friday. I think we bought it like quite a while ago. We did. 짜잔. 몇 달 전에 샀는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계속 안 먹고 있었거든요. 한참. 찬찬? 치안. 한창에서 쇼핑룸 갔어요. 마이클 회사 근처에 에이시안 마트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까 뭐 좀 사온다 그래서 두부 제가 부탁했고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해먹을 건데 이거 고추장. 예. Because we need some. So. 고추장 하나. 빼빼로는 왜 샀죠? 빼빼로 왜 샀어? Because I like it, and I haven't had this flavor, snowy almond. 키캣은 왜 샀죠? Oh my god, this is so good. 진라면은 왜 하나만 샀죠? Just one. I still have enough space in my bag. Okay. You probably sell you understand me. 요새는 진라면이랑 신라면은 그 동네 그 영국 슈퍼에서도 팔기는 팔거든요. 치즈. Yep. 오가 진짜 치즈맛 요새 오 빠져가지고 허니버터 맛도 있길래 얼마 전에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맛 여러 가지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기본 치즈맛. So what are we gonna make? I'm gonna make it. It's your turn to cook dinner. So I can do the double hands. Do you want straight hand? We don't. We might have one. I think so. We got one. 한인마트에서 파는 밀키트 있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 도전해봤는데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약간 국물 떡볶이 같은 느낌인데 튀김만 조금 들어있고 떡볶이가 되게 작은 떡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한 입에 이렇게 쏙 먹기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항상 이거 떡볶이 만들 때 스커치 에그 넣어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삶은 계란 넣으려고 지금 마이클이 계란 삶고 있고 떡을 일단 찬물에 담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동을 하래요. 담가고 Can I use this? 응?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애플 사이더 비네가라고 사과 식초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창 이게 한국에서도 붐이었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브래그?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인터넷이나 막 쿠팡 이런 데서 많이 팔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이거를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컵에 따라서 물로 희석시킨 다음에 마시면 혈당 낮춰주는데 되게 좋대요. 다이어트 하실 때도 되게 좋고 건강 그냥 생각해서도 이 사과식초 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어쩔지 몰라서 이 큰 병도 있고 작은 병도 있는데 일단 저는 작은 거를 시켜봤어요. 근데 벌써 2주도 안 됐는데 아침에 한 잔,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먹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예. 오. 그래서 오늘 퇴근하는 길에 이거 큰 거를 샀어요. 똑같은 건데 얘는 작은 사이즈, 얘는 큰 사이즈. 시큼시큼해요. 달달한 맛은 전혀 없고 갈증 해소할 때 조금 타서 먹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만큼 먹어서 아예 큰 거를 사왔다니. 원래 다이어트 할 때 혈당이 팍 올라가니까 그 혈당 올라가는 거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거 혈당 체크하는 거 해놓고서는 팔에 붙이고서 사과식초 탄 물을 먹고 단 걸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계속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는 거를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영상에서 추천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먹는 사이에 까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오, slippery. Why don't you say slippery? 미끄러. 이렇게 물로 그냥 이렇게 희석해서 이렇게 마시면 돼요. 먹겠습니다 이제. 그치. So good. 와 치즈니까 진짜 맛있다. 짠. 밀키트들은 어묵이 아예 안 들어있거나 아니면 어묵이 되게 쬐끄맣고 얇은 게 몇 조각 이렇게 들어있는 게 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진짜 크고 실한 어묵이 3장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파랑 삶은 계란만 더하면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넷플릭스로 최근에 나온 박서준이랑 아이유가 주연한 드림이라는 영화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 맥거리 짜잔. 하겐다즈인데 마카롱 들어간 게 나왔더라고요. 기간 한정으로 약간 콜라보한 것 같아요. Oh, it's so cold. Is it? Really? It does. Mmm. 지금 이제 저녁 먹고 마이클은 피곤하다고 먼저 잠들었는데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영국에서 매년 9월에 제인 오스틴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바스에서 해요. 영국 바스에서 제인 오스틴 커스튬을 하고 퍼레이드도 있고 뭐 애프터눈 티 하는 것도 있고 무도회도 있고 뭐 워킹 투어도 있고 아무튼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요. 다음 주에 그래서 톱파원 25 촬영으로 바스에 가게 됐거든요. 드라마 19세기 배경으로 한 브리저튼 그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의상 약간 요런 느낌의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제작진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완성이 돼 있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 의상이 약간 하늘색 원피스에 약간 레이스가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모자가 약간 요런 느낌의 모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의상도 의상이지만 의상이랑 이 모자를 같이 쓰는 게 포인트인데 약간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의 모자를 찾고 있어요. 문제는 모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27파운드에 배송비까지 따로 해서 하나로 하면은 5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 모자 하나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문을 해도 몇 주 걸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더메이드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모자에 리본이랑 레이스가 달린 건데 쓰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직접 부자재를 사서 집에서 내가 붙여야겠다. 그렇게 제작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의상 같은 거는 촬영용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제작진분들이 부담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5만 원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이 모자 하나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재료를 주문을 했어요. 보여드리면 뒤에는 좀 짧고 앞에가 이렇게 길게 있는 느낌? 19세기의 모자 보면은 이 챙이 이렇게 정면에서 잘 보이는 식의 디자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모자 DIY 직접 하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거 하늘색 주문한 그 드레스도 하늘색이어서 그거 맞춰서 약간 하늘색의 실크 리본을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꽃! 노란색 꽃. 하늘색이랑 연노랑이랑 붙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레이스. 레이스를 여기나 아니면 요 위쪽이나 좀 붙일 수 있으면 붙여보려고 이것도 같이 주문했어요. 꼬매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면재질 같은 거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 특수 접착제, 글루도 같이 시켰고요. 재료 다 사서 하나로 22,000원, 23,000원 정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반값 정도인데,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긴 해야겠지만 또 재밌잖아요, 이런 거 가끔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켰습니다. 일단은 이 모자에 원래 달려있었던 리본? 요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쉽게 띄어졌어요. 여기를 일단 리본으로 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한번 둘러서 고정을 하고 이 위에다가 리본을 한 번 더 달 거거든요. 잡아서 리본도 붙이고 생각보다 이거 옷 같은 면도 붙는다고 해서 주문한 건데 잘 안 붙네요? 호치키스로 고정해야 될까 봐요. 이런 느낌의 리본을 두 개 만들어서 위에다 붙이려고요. 두 개를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겹치면은 좀 더 이렇게 화려해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끝에 리본 느낌 조금 더 나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옆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꽃은 이미 여기 이제 핀이 있어가지고, 헤어핀이. 그냥 이렇게 달기만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요런 느낌.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이렇게 두 개 지금 달았거든요? 이렇게 나쁘지 않죠, 여러분? 파는 제품에는 여기 챙 끝에도 레이스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다 레이스로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붙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 전혀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어서 안 되겠다. 결국에는 한 땀 한 땀 꿰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챙 끝에 레이스 다 달았어요. 혹시라도 여기가 벌어질 것 같아서 1cm씩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꿰맸습니다. 뒤에까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밑에 이렇게 묶는 부분을 이런 느낌인데 리본을 이 머리 위쪽으로 한 줄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한번 달아보려고요. 중간 부분, 그다음 여기 세 군데만 이렇게 포인트로 바느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챙이 약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느낌보다는 좀 세우는 느낌이더라고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드레스 입고 뭐 장갑까지 끼면은 그래도 나름 그 시대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만드는데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의미 있잖아요, 그냥 파는 거 사는 것보다.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장갑도 낄 거고 부채도 이것도 한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다음 주 주말에 톱파운 25시 촬영 갔을 때 코스튬 의상이랑 다 싹 해서 보여드릴게요. 모자는 이런 느낌. 겉에부터 약간 느낌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엄청 평이 좋더라고요. 접시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거 너무 예쁘고 접시 때 아니 야무지게 찢어봐. 난 이거 볼 때마다 애기 궁둥이 같아. 어 맞아. 와 너무 크림이한데. 와 맛있겠다.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다. 올리브오일도 너무 신선해. 트러플 피자랑 라구 파스타를 시켰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어. 필링이 돼 있는. 이런 거 솔직히 집에서 막 못 만들잖아. 피자 어떡해? 너무 맛있어. 그치? 괜찮지? 이거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예전에 구글맵에 가고 싶은 곳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여기 구글 리뷰가 거의 12,000개 가까이 돼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유명하길래 리뷰가 10,000개가 넘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둘 다 먹고 너무 감동했었는데 여기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친구랑 헤어지고 마이클이 여기 카나비 스트리트 근처에서 머리 자르고 혼자 쇼핑하고 있다길래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카나비 스트리트. 여러분, 영국은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 약간 드릉드릉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도 이제 한 10월 말 정도 되면은 위에 걸린 것도 다 크리스마스 걸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막을 발견했어요. Hi. Your hair looks nice. 머리 잘랐대요. 마이클 머리 잘랐대요. 머리 잘랐대요. 머리 잘랐대요. 여러분, 여기가 Buns From Home이라고 요새 약간 런던에서 핫한 빵집인데 포장만 가능하거든요? 인기가 진짜 많아서 사실 지난주에도 여기 지나가다가 하나 사갔는데 시나몬은 기본이 제일 맛있고. That's mixed berry and cheese. 결국 오리지널 롤 2개 샀어요. 여기 되게 간단한데 맛있긴 해요, 진짜. 크기가 작은 대신에 3.5파운드? 하나에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5, 6,000원? 맛있긴 진짜 맛있어서 내일 아침으로. Tomorrow breakfast? 뭔가 뜨끈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포집 찾아왔거든요. Yes, 이렇게? Nice?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는데 딱 적당하게 잘 찾은 것 같아요. 소면이 아니고 얇은 수수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고기도 있고 뚜껑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베트남 요리집인데 계속 케이팝 나오고 있어요. 이 엔나더 스토리즈 여기 옷도 옷이지만 액세서리 특이한 게 되게 많아서 여기서 좀 액세서리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이건 여름에 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포인트. 직사회 것 같은 이런 느낌. 요거를 사겠습니다. 여기 원래 텁샵이라는 브랜드 되게 오래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나가고서 되게 오랫동안 비어있었거든요, 옥스퍼드 스트리트 쪽에. 근데 여기 이케아 생기나봐요.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급 피곤해져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저는 오늘 점심때부터 나와있었는데 너무 피곤해. Make it tidy if you want to do a breakfast, toddy breakfast. It's like nearly 11 o'clock. I made this coffee. What's breakfast? Buns from home. Yeah. And they're warm enough now. So would you like one? Thank you. 어제 저희 번 사온 거 아침으로 먹으려고 마이클이 지금 오븐에 데웠거든요. Buns from home for yesterday. Excited? More coffee. 짜잔. Do you want one milk? I'm okay, I think. 이거 유나비 친구 사줬어. 사줬어. 이거 제 친구가 선물해준 거고. 이거 유나비 친구 사줬어. 맞아. 이게 근데 버터가 오. It's original. Ooh, flaky, chewy, it's got the layers. Look. Okay. Ooh, wow. I'm making a mess of that. That's the way you got it. Straight away, just in the coffee. Warmed up just enough. Perfect. Really good. Imagine that's healthy. Healthy way to start the day. Around the corner. Lovely lot. Nice shape. Great healthy way to start the day. It's healthy for my soul. Morning. Morning. The cat can't.